오프닝부터 하자. 이나오. 아 이런 거 없잖아 원래 이나오. 그런 게 있었어? 몰라 하자 오늘부터. 이나오. 오늘의 이나오 주제. 야 짜장면 시키자. 너 뭐 먹고 싶어? 난 짬뽕. 난 짜장면 짬뽕 다 먹고 싶어. 그러면 짜장 하나 짬뽕 하나씩 나눠 먹을래? 아, 바보냐? 짬짜면 두 개 시키면 되잖아. 아니 단품으로 시켜서 나눠 먹는 게 훨씬 낫지. 네가 먹으면 나 많이 못 먹잖아. 짬짜면 두 개 시키면 낫지. 아니 나 많이 안 먹을게. 아니, 양이 훨씬 많아 이게. 왜 많아? 짬짜면 두 개가 있는데. 짜장 하나 짬뽕 하나가 더 많지. 짬짜면 두 개가 짜장 하나 짬뽕 하나지. 그럼 다르지 양이. 야 시켜봐. 일단 뭐가 더 많나 한번 해볼래? 그래. 배틀 뜰래? 그래. 짬뽕 하나, 짜장 하나 먹어서 나눠 먹는 게 이득일까? 그렇지. 짬짜면 두 개를 시켜서 나눠 먹는 게 이득일까? 그렇지, 그 말이지. 뭐가 더 양이 많을까? 이게 항상 고민하는 주제 걸랑요. 갑자기 짜장 하나, 짬뽕 하나 시켜가지고 뭐가 더 많을까가. 그래서 짬뽕, 짜장, 짬짜면은 일단 A 중국집에서 지금 시켰습니다. A 중국집 이거 몇 방울 흘린 거 참고해 주세요. 짬뽕. 짜장, 짬짜면 두 개. 짬짜면 두 개. 양을 비교해 볼게요 이제. 네. 자 일단 털 수 있는 걸 다 그냥 젓가락으로 터는 거 기준이에요. 오케이. 야 근데 이게 딱 봐도 훨씬 많다. 가격은 어떻게 돼 이거? 그러니까 이게 지금 13,000원. 이게 15,000원. 그렇죠. 가격은 이게 더 싸요. 자 무게를 재보겠습니다. 자 일단 짬뽕. 싹 다 부어, 싹 다 부어. 짬뽕의 무게는 1,073g. 1073g이야? 1kg 정도 된다고? 국물 때문에 그런가? 양이 무지개 많네. 자 20그릇이에요 20그릇. 자 반통 넣었어요 지금. 자 1076. 이거 좀 좋아지지. 오! 뭐야! 왜? 자 1076에서 뭐야? 1071! 똑같아! 똑같은데? 이거 국물이랑 이거 겉돌이 더 넣으면 똑같아. 그니까 와 이 상상도 못한 결과예요. 진짜 상상도 못한 결과예요. 오 진짜. 오 진짜 진짜 궁금했는데 똑같네요 양이. 만약에 짜장도 비슷하면 다음 짜장 시럽.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사실 단품이 더 양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. 그쵸? 그치 아무래도 반반이니까. 자 무게 600g. 정확히 딱 한 근 600g. 또 그 정도 하지. 자 600g 무게 0으로 다시 맞춰. 0으로 맞출게요. 0 맞췄어요. 이게 300g이 나오면 되는 거잖아. 그치 똑같은 거지. 자 갑니다. 자 투하 투하 양념까지 싹싹 긁어서. 네. 자! 아! 어! 뭐야? 왜 이렇게 많아? 뭐야? 350g? 자, 갈게요. 와, 이거 딱 봐도 뭔가 많은데? 그러게. 자. 780g! 훨씬 많아! 180g 차이야! 자, 하나를 얻었어요. 짬뽕은 똑같은데 짜장은 양이 더 많아요. 그러게? 근데 꽤 많아. 20% 많아. 한 꽃배기 정도 되는 것 같아. 네. 그러면은 네. 짜장 꽃배기에 짬뽕 한 그릇 시키면은 가격이 똑같을 건데. 그렇지. 양도 똑같네. 그렇지. 이야 되게 수학적이다. 와 정말 놀라운 결과가 아니지 않을 수 없어요. 이게 어떻게 그렇지? 어떻게 이렇지? 신기하다. 정말 놀라운 결과가 아니지 않을 수 없습니다. 그럼 이제 좀 빠르게 다른 곳도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. 자, 두 번째 집. 이것도 할까? 저희 이따 먹어요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이 결과는? 나 깜짝 놀랐어. 시커멓다. 다음 가봅시다. 자 그리고 저희가 이거 다 먹을 수는 없으니까 먹는 대로 그 PD들이 들어와가지고 식사하시겠습니다. 네. 이걸 버릴 수 없으니까요. 자 두 번째 집입니다.
짬뽕 추가요? 반반이 더 많네 양이. 그래, 그러게. 비싼 만큼. 몰랐죠 보통. 보통 반반이 양이 더 적을 거라고 생각했죠. 이게 두 명이서 시키면 반반 먹는 짬짜면을 두 개 시키는 게 더 이득이야. 짜장면 하나, 짬뽕 하나 시키는 것보다. 시청자들 반응 똑같은 것 같아. 그게 제일 걱정. 여기가 그럴 수 있는데. 그렇구나. 짜장면 한 명씩. 자. 짜증나. 오케이요. 여러분들 궁금증 풀리셨나요? 깜짝 놀랐죠? 네, 이게 진짜 근데 실생활에 되게 필요한 정보라니까. 사실 가격이 짬짜면이 한 2,000원 비싸잖아요, 일반적으로. 예, 예. 근데 양이 더 많다. 근데 양이 더 많다. 결론은 똑같다. 그렇지. 똑같은 거예요. 거의 똑같은 차이가 났을 때. 거지. 네, 여러분들 이렇게 궁금한 거 좀 잘 풀리셨길 바라고. 안 풀렸을 것 같아. 안녕.